걷어올립니다. 줄줄이 매달려 올라오는 소라 껍데기. 이는 남당항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어로법의 하나. 지금 하는 작업은 뭐예요? 소라 껍데기를 줄에 매달아 놓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 사는 주꾸미의 생태를 이용한 방식이죠. 뻘 속으로 투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매번 만선을 기대할 순 없지만 좀처럼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또 어부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안 잡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미선 씨. 그런 그녀가 동료들은 대견하기만 합니다. 좀 착하잖아요? 어떤 게 좀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는 좀 착하고 엄마 많이 도와주고. 잠시 후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주꾸미를 빼내는 미선 씨. 궂은 날씨치곤 꽤 괜찮은 양이 올라왔습니다. 봄주꾸미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알고 계신데 봄에는 알이 차기 때문에 많이 찾으신 거고 지금은 육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을 좀 많이 선호하세요. 한 차례 조업을 마친 시간, 미선 씨가 배 한 켠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쭈꾸미 잡은 걸로 선장님이랑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쭈꾸미 라면이 되게 맛있어요. 귀한 주꾸미를 가득 넣어 끓여내는 라면은 배를 타는 선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겠죠. 가장 행복한 밥상과 마주한 선원들. 거친 파도와 맞서 얻은 것이라 그 맛도 더욱 특별합니다. 국물을 내가지고 되게 맛있어. 시내 국물 맛이. 그 쭈꾸미가 되게 연해서 맛있어. 다음 어장으로 향하는 그 시간. 그물 대신 카메라를 손에 든 미선 씨. 조업 과정 하나하나 찍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줄 아세요? 그럼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이나 이런 조업 과정도 보여드리고 풍성에 있는 그런 어부분들의 모습도 같이 올려드리면 다른 분들도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블로그에 올리면 또 여러 명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접고 돌아왔을 때 기꺼이 그 넉넉한 품을 내어준 바다. 그 바다엔 처녀 어부의 꿈이 이제 막 싹을 틔워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맛이 맛이야.